이게 뭡니까? 코스모 아이몰, 거산 호스피텔. 아이몰과 거산병원의 합작품인 호스피텔 설계도입니다. 쿠알라룸푸르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이게 말입니다. 종각타워를 설계한 마이클 멘데즈한테 거금을 들여서 맡긴 겁니다. 의료와 건강을 접목한 패키지 여행 상품 개발도 지시를 해뒀습니다. 문광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어려서부터 유진인 뭐가 돼도 될 녀석이다. 우리 문현이 짝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유진이가 세계적인 호스피텔로 키우게 되겠지요. 아 참, 유진이도 같이 데려오지 그랬습니까? 이럴 게 아니고 아이들도 부르죠. 예, 저 전화 좀 넣어라. 진이들아, 저녁 먹으러 이리 오라 그래? 네. 아니, 그럴 거 없네. 호스피텔 사업은 다른 파트너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무슨... 현이와 진이 혼담은 없던 걸로 물리겠습니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대체? 예. 니네 아들하고 통화되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그래. 어머니하고 뒤에 타세요. 아가씨 차는 김기사 보고 갖다 두라고 할게요. 데킬라 한 잔에 음주운전 안 걸려요. 예, 현이 엄마. 저기 나 저기 할 말이 좀 있어. 할 말 있으면 아까 라운지에서 하든지. 어쩌잔 거니 여기서? 다시 들어가? 아니야, 그럴 건 없고. 우리 원장님 현이 아버지 만나러 갔어. 원장님이 왜? 혼담 물리러 갔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담을 물리시다니요? 우리 그이 안내키인데 남보기도 그렇고 자매끼리 한 남자는 안 된대. 나 간다. 진이 엄마! 예! 예, 수자야! 엄마! 엄마! 나 어떡하라고요! 아저씨가 그러면 엄마라도 말렸어야지 어떡하라고 나는! 미안해, 현아. 나중에 또 보자. 제 딸이 진이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아이라는 건 잘 압니다. 철이 없어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가르치겠습니다. 현이가 부족해서 이 혼담 물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혼인하자 했다 물리자 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씀은 드려야겠죠. 남의 가정사에 나서는 게 영 주제넘은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군요. 자매 간에 한 남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이 현이 둘 다 우리 진이와 인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차로 댁까지 오시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거 있나. 난 전철이 좋네. 막히지도 않고. 가뜩이나 운동 부족한데 걷기 운동도 되고. 아 참, 상민 씨가 브림 클리닉 예약했다는 얘긴 들었어. 신세 끼치게 됐습니다. 신세 무슨?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잘 좀 말씀드려주게.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여지를 좀 주십시오. 문의는 저희가 알아 할 테니 현이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원장님.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밖에? 아예 잠시만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닥터 유가 큰아가씨 선보는 데 와서 파토 놓고 갔어요. 문희 아가씨 데리고 사라졌다고요. 알고 있었냐? 그게 사실이냐? 문희가 유진이하고 사귀고 있다는 유원장의 말? 예. 저게 어떤 사업인데!
누가 감히 맞추려고 들어? 내 성함을 맞추려는 인간은 그 누구든 용서 못해! 문에 불러들여 손이 구멍고 단단 때려치고 이리 오라 그래. 지금 호텔에 없답니다. 유진이가 나타나 문을 데려갔답니다. 뭐야?